야, 내가 대지 괴물 만들어 놨어. 아, 좋아, 좋아. 저 제이는 제이고. 제거 씨, 개새끼. 공원하러 왔나? 내 친구 공준이. 결승에서 보자, 친구야. 씨, 새끼야. 공원하러 왔어. 영환아, 공준이가 네, 공원하러 왔어. 아니. 아, 진짜? 야. 야. 누구? 와치 심시티 봐요 한마디에. 와치? 그래 한마디. 어, 영환이 표정 살벌하네. 아 빨리. 영환이 한마디 해라고. 어? 오늘. 아니 요 김준영이 나오는. 아. 정신. 어구정? 어. 아 봐봐 포지 봐봐. 사람이 아니야. 야 오늘은 또 어떤 조커션을 보여줄지. 방금 전에 전태규가 해냈거든요. 예, 과연 그의 제자 전태규의 제자 와치는 어떤 걸 또 해낼 것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콩두부님 사진 뭐야? 왜 또 사기를 쳐놨어? 하... 나 진짜... 왜 또 사기를 쳐놨어? 원래 어떤데? 와! 이재호 대 김현중! 뭐야! 야! 어 재밌겠다 저거. 오. 어 변현재 콩두부 생컷. 이야. 개꿀 재밌겠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잠깐만 조재걸님 심시티 샤킹이었겠지? 샤킹이겠지? 예상해줘 형, 예측해줘. 정리를 했다가 다시 복귀한 지 한. 어 1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김인중이 이깁니다. 피어를 피어를 승.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슬 승. 그리고 세 번째는 스타방송을 1년 넘게 해 나가면서 그만 노하우 진짜 뭐 그런 게 많이 쌓였거든요. 세 번째 왜 말을 못해? 공두부 선수는 세 번째 건너뛰고 네 번째 큰 누님 네 번째 영한승. 형 나 솔직히 말해도 돼? 와 STX 3대0 개떡실신 시킬 것 같은데 와이거스 팀? 리액션하는 거 막 귀엽고. 그러니까 어디가 어디를? 원래 보통 이제 그렇죠. STX가 Y고수를 3대0으로 이길 것 같은데? 맞아? 어. 3대0 아니면 스윕 쏴보신데? 맞아? 두부집 효자들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긴. 게이머 너 샤킹이지. 네. 게이머 아니지. 어? 방제 왜요? 방제 바꿨는데? 잘하고 좋아하지만 스타 실력도 꽤 네, 높더라고요. 아니 콩두부님이 이슬일님 이길 것 같아. 내 생각에. 네. 뭔가. 진짜? 뭔가 콩두부님이 이슬님 이길 것 같아. 야 멸망전에 또 최적화. 아니 뭔가 준비해왔을 수도 있어. 진짜 필살기로 구구에트만 연습해서. 아니 콩두부님이 잘한대. 아 그래? 어 콩두님이 잘한대. 그 정도 이제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보세요. 저기 그 누구야? 현재가 깎았을 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환 선수. 물 좀 들고 올게. 네, 오늘 뭐 좀 아트가 야, 와 여유가 넘치는데요. 와 이영환 선수. 아, 지금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저희 팀이. 네. 오늘 가볍게 즐기자는 마인드로 임하기 때문에 아 괜찮습니다 분위기. 네. 목소리만 들어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떤 면에서 분위기가 네. 좀 좋은 것 같아요? 어 일단 조금. 제가 이제 여동생이 대회를 나가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기 때문에 네. 오빠 입장에서 대회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또 이제 오, 예. 오랜 시간 협곡에 이제 그쪽에서 지내던 친구를 다시 데려왔어요. 그쵸, 제가 네. 이 멸망전을 위해서 이 무대를 위해서 데려왔기 때문에 네. 오늘 저희에게 굉장히 특별한 데뷔전이 되지 않을까. 아, 예. 그러면은 기대가 그, 많이 됩니다. 네, 이승훈 해설님 예전에 만났을 때 이영환 선수에게 좀 형님 형님 멘탈 터지셨다고. 좋은 추억이 있어서 이슬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 눈 아파.
아, 예. 아 네. 그랬던 적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아, 그래서 네. 어, 이영환 선수가 만약에 아, 도대체 어떻게 보면 이제 사령탑이고 그러니까 네. 이승원 해설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 안 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존경하고 네. 어, 좀 제가 이제 해설자분과 가까운 거리 지내다 보니까 아니 뭐라고 하셨죠? 높고 예?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네. 분이 생각이 세팅 리젠율이 존나 빨라가지고 존경심을 빼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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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경기 말씀 드렸는데 1경기 1경기 점중입니다. 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점중이가 이깁니다. 왜냐면은 재호 형이 저구조 빼고는 아니 토스전이 토막이야. 저는 선을 네, 지킵니다. 네. 네. 아, 저 좀 많이 도와주시고 예전에 옵저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형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좋아하는 네. 형님인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맞아요. 네. 네. 이런 관계, 네, 적당히 네, 저도 그래요. 딱 그 네. 저도 선을 적당히 지키고 네. 있잖아요, 지금. 네. 절대 전 선을 네. 넘지 않고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 네. 어떻게 조재골 선수를 아, 네. 섭외하셨습니까? 그 멸망전 이상한 보니까 네. 조재골 선수가 오케이. 댓글 달아가지고 뭐 팀구한다고 이렇게 올렸던 걸 제가 봤었거든요. 아, 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 인기 투표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큰 선수가 필요했었어요. 실력과 외모, 아, 인기를 겸비한 가장 중요한 카드가 필요했는데 그 카드가 이제 와치 선수였었고 비주얼 멤버 이번에 소개하면서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장사하시는 분 같지 않아요? 이 말투가? 예. 그리고 약간 좀 이제 어. 예, 정치 근데 대회날 심시티를 저런 거는 질문을 하면은 이러면서 나오는데 말투가 근데 이런 느낌이라. 진짜 몰라. 일단 뭐 어제 네, 컨트롤 컨트롤맵 그 미션 받아서 같이 했는데 네, 어. 네, 존나 쉬운 거는 못 깨고 존나 어려운 거는 혼자 깨더라고. 컨트롤은 잘해. 아예 오늘 재밌는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즐기시죠. 존나 쉬운 거 못 깼는데. 아니 저기 그 리버컨은 잘해 리버컨. 자, 마무리하도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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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입었었구나 방금도. 네, 네. 김윤중 선수. 어, 길주님 어서 오세요. 여자들 만나러 가보죠. 네, 연결됐나요? 근데 리버밖에 못 써. 다른 거 못 써. 예, 네, 여보세요. 아, 김윤중 선수. 자꾸 이거 한 줄 얼마 안 됐어. 김윤중 목소리 맞지? 맞아. 게 되는데. 방금 이영환 선수 목소리 들어보셨잖아요. 자신감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친구는 항상 저래요. 사람 자체가 쓸데없이 자신감만 많아요. 네. 그리고 유독 임성춘 해설위원이 콩두부 선수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콩두부 선수 네. 자랑 좀 해주신다면요. 근데 콩두부 누나 이제 자랑이자 단점이 영환이처럼 자신감이 또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 절대 안 진다 지금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조금 침착하게. 성춘 형이 원한 대답이 아닌데. 그러니까. 네, 임성춘 님 우리 해설위원이 콩두부 선수의 그 리액션과 엔지 네. 귀엽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 아프다며. 귀엽다고. 딱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눈독 들이시는 거예요? 아 여자로서 눈독 들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귀엽다 이런 얘기 방송마다 지금 처음 하셔가지고. 아니 여성은 여성인 거죠. 예. 네. 눈독? 저희가 우승 하나 드릴게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우승하면요. 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만날 일 없다라는. 선을 확보하고 드려요. 이게 우승 컷이라고요? 그, 선이 너무 확실한데요. 그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 인터뷰를요? 그럼요. 그렇죠. 우승. 일단 해설자로서 좀 응원 좀 저희 쪽에 좀 편파 좀 해달라고. 네. 편파를 해달래. 미친 팀이야 그냥 저기 팀. 그냥 저기 미친 팀이야 그냥. 편파해달래. 제정신이 아니야. 일단 우승 컷 당했네요. 네. 우승 컷 당했고 저는 뭐 존경 컷 당했고 네. 예 이런 그 컷들을 많이 당해서 네. 뭐 그렇습니다. 그치. 네. 그러니까요. 예. 네. 뭘 해도 안 되네요. 예. 그렇죠. 인생이란 게 뭐든 뭘 해도 잘 됐으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로 고생 안 하고 살죠. 링크 투데이. 뭘 해도 안 된다. 삶이 그렇습니다. 야, 덴지 씨발. 아까 아프다 그랬는데 지금 오늘 술 먹고 싶다는데. 예. 저희 항상 좀 뭔가 저는 에너 카페로 갈게요. 아, 아니래 아니래 아니래. 어, 우드나. 어, 우드나 오케이. 기분이 좀 다운되고 우드나 오케이. 저는 자연에서 오늘 캐코닙스 초콜릿의 주얼류 건강 카카오
폴리페놀이 이기고 먹어 덴지야. 내일 만약에 지지 받아야 돼요. 그렇죠. 네. 자, 가 볼까요? 동상훈이 가만히 안 있는다고 전해 줘. 보낼게. 진짜로. 네. 레인 맞을게요. 일단 뭐 에너 카페로 저는 갔기 때문에 레인 히트 유. 오케이. 밖에서 밖에서 이제 그 저기 레인 히트 유라고? 계신 분들의 반칙이 들리네요. 아따 질 거야. 막. 와 이거 카카오님 이거. 네. 어 기침을 하면 안 되지 이 사람. 노노노노노. 괜찮아 이제 괜찮아졌어요. 돈 히트. 왓 유 로스. 오 전박이 나왔다 전박이. 어허 편하게 해 이기면 돼. 가보자. 경기 시작. 아니 위치는 테란이 좋아요. 첫 경기 이재호 선수와 김윤정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왜? 빨간색의 이재호 선수고요. 이렇게 되면 리콜 데뷔도 그렇고 네. 테란이 두 선수끼리 지금 대결.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중요성. 저 여러 차례.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경기 미네랄 멀티 먹으면서 이겼죠. 또 좋아. 미네랄 멀티 먹으면서 압박 당합니다. 토스가.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첫 번째 경기 아시겠어요? 아니죠. 예? 타이밍 빡세다 이 말입니다. 15투 드래곤으로 압박하면서 15투 안 한다에 제 손모가지 걸겠습니다. 전박이는 15투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당신 손모가지 어디다 쓰죠? 족발 쓰나요? 똑 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을 이거 파일럿 위치 아까 따규성님 위치 아닌가요? 아니죠. 47분 넘어갔어요. 생더블 여기서 못하죠. 교촌 닭이 다 팔려서 배달되는 지역이 없다 했다고? 아주 좋아요. 지금 흐름 좋습니다. 니가 튀겨와 이 새끼야. 저는 1세트 대결 모든 1세트 대결 혹시 용인으로도 낮에 1시에 배달 가능해? 뭐라고? 6시에 펼쳐질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야 그러면은 아 오늘 딱 교촌빌인데 아 나 교촌빌인데 교촌 닫았대 나는. 아 진짜로? 10시면은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안 좋은 시간이거든요. 여기 터가 안 좋아. 지금 보면은 좀 와 여기 컴포넌트는 몸에 엄청 좋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벤지가 태삭이라는데? 갑자기? 왜? 그냥 재우 형 테란 보다는 태삭이라는데? 헤이 덴지 플레이스 콜 유. 그럼요. 예, 에너 카페는 굉장히 플레이스 카카오 닙스 차는 이제 싸게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도 예, 있다라는 것을 뭐 저희가 아니라 이 채팅창에서 정보로 예,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셨고요. 카체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이용호 사기라고. 네. 아니 그렇지 같이 보고 지켜보고. 네. 왜 이렇게 사기를 좋아하는 거야? 예. 네. 아니 시키지 마. 예. 피가 섞여야 될 가족입니까? 그럼요.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이제 한 가지 공통점 우리가 이 카카오닉스라는 그 좋아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했더. 있는 거 아니에요? 카차팸 진짜 이제 자 제가 말한 대로 15투 안 하죠. 네. 부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됐잖아요. 가족이 됐으니까 네. 임성진에서 좀 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도록. 네. 자 네. 게임 이야기는 안 해주시나요? 아 할게요. 지금 정차역에 지금 갑니다. 저게 SCV였어요 네. 방금. 그리고 지금 여기는 게이트의 코어가 예. 돌아가서 한마디면 정리가 되잖아요. 자 이런 누가 졌습니까? 만났어요. 예. 졌어. 시작을 했고. 자 그래서 이제 누가 토스가 대상이야. 씨발 괴롭다고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와. 임성춘 해설과 함께 가족이 되신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 임성춘 해설이 어려울 때 함께 부양도 좀 해주시고. 예 부양도 해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고. 네. 무슨 배럭 더블이 개사기야. 개사기지. 못사기지. 그래. 개씨 못사기야. 말 같지도 않아. 이거 봐. 이거 지금 게임 져 있잖아 지금. 만능 빌리야 주고 모든 분들 다 되잖아. 아, 네. 네. 맞춤이 없잖아. 네. 배떡 금지 시키는 거 어때 법으로? 3터를 마셨죠? 네. 그렇죠. 오늘 좀 1리터 넘겼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배떡보다 난 원어는 금지 시키고 싶은데. 아직 뭐 시간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뭐 네. 이후에 남아 있는 뭐 리터 수는 알아서. 그럼 둘 다 금지 시킬까? 검색을 네. 해보시면 알겠죠. 둘 다 법으로 금지 시켜. 평가들이 대단히 많아요. 예, 뭐 슈퍼. 봐봐 이거 봐봐. 말은 안 넣었어. 씨, 한 말밖에 안 넣었어. 충나 치고 있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 내용들
읽으시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한 마리로 이게 수비가 되니 말이 되냐고. 말이 한 마리로 수비가 된다니까. 좋아요. 예. 네. 간증의 시간이라. 예. 버거킹 아 여유. 예. 네. 네. 더 읽을 뻔했습니다. 네. 좋아요. 네. 아 말이 안 돼 이게. SCP 서치되면 진짜 게임 끝납니다 진짜로. 네. 자. 네. 아, 되게 자. 예, 김봉준 아니면 못 들어가지요. 지방이 없다. 뭐?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유, 아, 네. 엔지니어링 베이 올라갑니다. 왜왜왜 왜? 벙커예요. 지금 찍는 게 이게 벙커예요. 네, 벙커 때리. 우선 우선 이렇게 때려요 원래. 네, 원래. 그래 벙커가 위쪽에 있고 드라가 아래쪽에서 저를 옆에서 치라고. 그럼 가면은 누구 없다라고 얘기해서 막아요. 그러니까요. 숫자 맞춰야 돼요. 거의 뭐 한 열. 와 존나 무난하게 하네. 90몇 경기는 뭐 이런 시작을 네. 보여주니까요. 저희가 좀 말씀드리지만 예, 근데 김윤중이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 했을 거예요. 제일 횟수가 아 엠베 취소 횟수 와 횟수도 많고 엠베 취소 센스 뭐야 저거. 아무리 아까 뭐야 자라 중계를 잘한다 못한다 디테일이 떨어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 예, 거의 이 센스인데 오래 했다는 거 오래 했다라는 거 예. 그 중요한 에공 피셜 배덥 성공하면 5대5라고? 예. 프로토스 상대로 아이씨 짜증나게 하지 말라 이제 시다가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현 박현진식 내일 두드러 맞을 준비하라 그래 내일. 아니 박현진식 그 방어테란이나 연구하라에 그 얼마나 좋은데. 이제는 다 가족 얘기를 한번 더 해보자. 가족이 세상에서 박현진식 방어테란 얼마나 좋은데. 가족이에요 둘이 일동 오디스 예 할바스 카카오 딥스랑 아 애공이 방송 안 했는데 그 피셜이 돌았다고. 저 새끼 뭐하인. 그러네. 그럼 방송을 안 했는데 그 피셜 돌았다고. 고랑스인데 거의. 그 말씀을 드리니까 뭐 애인이 없어. 이름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아 김현주도 빡친 거야. 왜냐면 벙커 안에 마린 네 마리가 없어가지고 들어가는 척했어. 어때? 엔드 업. 와. 그게 맞지. 엔 업입니다. 야 근데 오늘 잠깐만 영호 방송 안 켰냐? 응. 왜? 뒤에는 좀 와이 업이라고. 와이 앤 업이냐? 뭐하냐 김봉수 연습 안 하고 왜? 그러니까 에너블 아, 먹어야 되냐? 아? 왜 올라가냐? 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예. 갑자기? 카페를 왜 해? 먹어야 되는 리쌍항공 한 명도 안 켰는데 뭐하냐? 왜 올라가냐가? 거긴 연습하려고 안 킨 게 아니라 다 다른 이유인 것 같아. 어때? 아 그게 맞지. 연습하는 게 말이 안 돼. 제동이 켰는데? 아니 어디 올라가려고 그래 이걸 마시고 네? 게이트 늘어나고 있어. 제이디 훈내 연습 안 하고 있어. 텐션을 올려. 내가 왜 훈내 씨발 우리 집이 아닌데. 아니 이놈의 없잖아요. 알려드. 많이네 에이니라. 네. 크로잉 없잖아요. 없어요. 없으면 마셔야죠 에너빈데. 예, 아 지금 막 쭉쭉 빨아먹고 있습니다. 예. 와 상대팀에 제이디 있다고 제이디 있다고 봐준 진짜 넌 중성을 보낸다. 아 내일 잘했으면 내일 형 내일 이겼으면 좋겠다. 인정? 형? 인정. 나는 근데 안진마야. 난 연습 어제 밤새서 했어. 아 좀 시간 좀 하죠. 알아주실 분? 있나요? 셔틀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기대하는. 네. 과감하게. 어 사넥 잘 쬐다. 늘려가면서. 사넥은 잘 쬐는데 가스가 너무 느린데? 예, 확장 기지의 확보가 굉장히 지금 순조롭게. 와 근데 너무 불리한데 테란이? 왜? 조금만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은 물량. 아무것도 안 오. 테란이라서 지금 사넥 존나 빠르잖아. 네. 오픽의 상징. 타이밍도 못 나와 이거 테란. 빨리 나와서. 네. 그러려고. 사넥 먹는 거야. 그럼 뭐 씨발 무슨 사넥도 못 먹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그냥 포수가 유리하다고 한 건데 이 새끼는 씨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포수가 유리하다고 이 사모 새끼야. 아니야 그냥 지금 똑같아 그냥. 어 왔다크 왔당 어 그냥 어 물붙어서 잡지 왜? 시청자분들이 올려주시는 아 왔당크한데. 의견을 읽어줘야 어? 아? 되게 중요하죠. 아니에요? 네. 아 맞습니다. 매우 빨리 자 오팩입니다. 오팩에다가 뭐라고? 여기는 탱크에다가 콘도우드부님이 떨린다고 했는데 유난이 형이 그냥 지라고 했다고? 다 따질 필요도 게이트웨이 잔뜩 올라가면서 어? 어 드랍십 뭐야? 드랍십 찔러놓으면 야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캐논 다 바뀌어있어. 저기에다가 병력 일부 와 타이밍 지린데 캐논 타이밍?
병력 일부 끌어들이고 역시. 자신은 진출을 하겠다 이 생각입니다. 잘해 역시. 야, 근데 인구가 왜 이렇게 비슷하냐 인구가. 그러니까 걔랑 개삽이라니까. 커피요. 자 내려옵니다. 와 개짤. 와 어. 봐 저게 어. 와 드라칩이 더 사기야 존나 빨라. 야 근데 테란이 왜 사기인 줄 알아? 예 제가 한 40년 후에 죽을게. 공중 저거 수송선 업글 안 한 상태에서 제일 빨라. 아 그런가? 사람이에요. 아 그런가? 우리 가족입니다. 제일 빨라. 안 죽을 거예요. 네 지금은 아니다 라는 거. 오버로드보다 빨라. 오버로드 수급 따로 있는데. 네 일가견이 있는 어이없네 생각해보니까. 때문에 이후에 존나 어이없네. 생산을 해가면서 상대. 아 근데 전박이가 의도를 보여주게 될지. 앞마당 가스를 안 켜는데? 드랍십이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했고 뛰쳐나오면서 이거 뽕이잖아. 그냥 이거 200 채워가지고 11분 200 채우는 거야. 그들이야. 맞아? 야 이 물량 싸움에서 나중에 1분 남았는데 200을 채운다고요? 앞서는 이런 그 시기가 포토 세계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10에번 안정적인 뭐라고? 10에번 지속적으로 빠르게 가져가주면서 11분이야 제대로 말해. 뭐라고? 못할 정도의 그런 11 맞아? 드랍십 대비도 아주 훌륭했고 말이죠. 네. 좀 타시는 것 같은데 카카오님 귀찮잖아요. 그러니까요. 편하게 봐. 벌써 150이잖아. 게이트 좀 찍어줘. 게이트를 지금 8개인가 10개일 텐데. 목을 좀 축이면서. 축이면서 하셔야지. 10개. 지상 뽕이야 지금. 네. 한번 뚫겠다는 건데. 옛날에 한 달 반 정도 방송을 한 마디도 안 하고 무거운 수행으로. 벌써 160이잖아. 봐봐. 마인 제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인 제거. 근데 지금 임성춘 해설위원 300을 근데 이거 뚫다가 만약에 예. 막히면 뭐 당연히 지는 네. 거예요. 왜냐면 테란 투하머리라서. 아, 엄청 높은 토스다.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네. 와! 한 우리 젤럿봐, 젤럿! 바롭된 질럿이. 아, 이거 마인. 와, 질럿 존나 많은데? 와, 안 뚫리겠는데? 씨발, 당 뚫린다, 이거는. 안 뚫리면 상... 와 존나 많은데? 와... 드라군이 한 무대 정도밖에 안 들었어? 와 어? 커맨드 왜 들어? 어 커맨드 왜 들었어? 네 아, 이거 드는 거 에바 참치 아니야? 아 이거 커맨드 왜 들었어? 커맨드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야 근데 드라군을 왜 커맨드 때려? 이거 뭐해? 어? 드라군 그냥 병력 찍었으면 대짤 뚫어 아니야? 아니야. 뭐해? 아니 봐봐 씨발 사기라니까. 아니 방금은 씨발 김윤중이 존나 멍청했지. 저거를 코멘트를 왜 쳐? 아니 글래디에이터 씨. 있는데. 그러면서 드랍칩까지. 글래디에이터 개사기 스킬이 있는데 저거를. 예, 캐롤을 잘 건설을 해놔서 지나가다가 안 죽었어요. 오래 사네요. 와. 어 본지? 네. 아, 아까 그 드랍십인가요? 아까 그 드랍십이에요. 예, 아, 졌어. 재미없잖아요. 네. 아 맞네요. 네. 아니 김윤중 졌는데? 바뀌긴 했지만 17로 정확하네. 어, 아, 아니 드라군이 왜? 17. 아까 17. 예, 예 그거 맞네요. 예. 조금 전에는 아까 걔예요. 아 맞네요. 못쳤다가 다시 17이 되는 네. 것이 아닌가? 아, 진짜 죽는다. 네. 아니 영원한 건 없어. 이거는 진짜 그냥 바로 치고 나와도 돼. 가수의 진로 아니면 천천히 해도 되겠어. 대도. 아, 그니까 뭘 해도 돼? 지금 투하머리 아니야? 망하되고 난 오, 위협 찍혀 있잖아! 투하머리인데. 예, 벌처 다수가. 아니, 아버리 어딨냐? 아버리 좀 처리가 다섯 개밖에 없어서 테라. 아니야! 밑에 팩토리 있잖아! 바보 멍청구리야! 저거 서플이야, 아, 등신아! 아니야! 옥저거 찍어줘! 저거! 아니야, 서플이야, 이 덩신아! 아니야, 저거 팩토리야! 아니야 이 덩신아 아니야 아니야 이 파우려라 아아 씨 뽑았죠. 다음 작전 준비 중이에요. 네. 파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슬금슬금 이제 그 맵 점유율을 좀 알아서 이 네. 오후야 생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후는 어때? 어! 마인은 아! 아 그럼요. 아니 이거 아. 하이 템플러 타 있다. 야 근데 한 방 더 있는데 토스? 뭐야? 개사기네? 아 뭔 또 개사기야 씨! 알가 추가로 소리 하고 있어 씨. 김인중 선수는 내렸. 한 방이 뭐가 더 있어 지금? 아, 한 방이 더 있다고? 테라 2럽이라고 거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와 이런 씨방 200을 빨리 채웠고 물량 자체 그러니까 기본 병력의 물량으로 찍어 누르겠다라고 한 방이 더 있다고? 상대로는 달려들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아 근데 이거 지금 진짜 잘 소모해야 된다 진짜. 존나 많아 근데 김윤중 이거 미쳤어. 그리고 아 존나 많아 존나 잘 소모해야 돼. 이런 그 상황. 아아아 아까와는 다른 게 셔틀 하나가 뭐해?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 보니 이기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만큼의 아, 이거 네. 절대 못 들어. 환상적인 와, 언덕 상이 개는 언덕이 상도 못 들어. 누나가 너무 없어, 인정? 그러니까 질러지. 언덕 개사기. 아니야. 하이템 불러, 하이템 불러. 아, 스톰 아니야. 씨, 질러시야 저거. 아유, 죽어 그냥. 아유. 아. 아까 전에 드라군이 벌초랑 탱크 쳤어야 돼. 아까 그 쳤. 그러니까 아, 나 주면 좀 뭐야? 달려나가다가 드라군. 뭐 하는 거야? 그 드라군 아니, 씨발 팀 이름 바꿔야 돼. 오합 주셔로. 아니, 뭐 하는 거야? 아니, 졌어. 이슬팀 올라가겠는데 이러면? 게다가 공이업이 됐기 때문에 탱크 손실 없게 아니 씨발 무슨 이딴 빌드를 왜 쓰는 거야? 제대로, 뭔가 왜 하는 거야? 위치를 잡지 그러니까 못했는데, 좋은 위치를 잡고 아니 글래디에서 가장 안 좋은 빌드를 썼어? 내려와요 네. 그러니까 네. 리버 뭐 리버 쓰면서 뭐 아비토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아비토나 어! 아씨 네. 약간의 변형된 그런 프로토스의 근데 재훈이 왜 업그레이드 안 지켜? 그래도 자원 위주로 빠르게 빠르게 가져가려고 했었고 또 상대방의 빠른 그 러시까지 그거는 상태에서 병력을 많이 뽑다 보니까 평소 아 미리 나와서 없어 이거 못 이겨 공상업이야 와 공상업 됐어 와 씨 역시 질러 와 공상업이거나 한 번에 녹여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였던 게 아 근데 뭔가 네 마인메사를 잘 아... 해놓고 거기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공상업 15지다 진짜 와 아까와는 다른 게 좀 하이템플러가 뭔가 느낌이 삼상업보다 더 센 느낌인데 공상업만 되니까 개소리야 뭐 굉장히 까다롭게 자리를 잡았어요 어? 자 이제는 뭐 개소리야 넥서스 두드릴 쯤 되면 못 기다리죠 미안해 네가 우승하는 소리 했어 내가 방금 어? 또? 어? 스톱 제발 한번 봐봐. 어? 자! 좀 누가 이겨 저거 다 녹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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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지금 마무리가 좀 안 됐고. 네. 계속된 싸움에서. 아유, 전방을 많이 보고 경기 펼치고 있는 김민중 선수거든요. 경력도 이제 못 이겨. 확장기 좀 활성화까지 좀 준비하고 있어. 아니 뭐 아비터나 캐리어 이런 거라도 있어도 빡센데 없잖아. 아니 근데 재훈님 잘하는데 왜 쿵박이지? 평소 자주 보기 힘들. 내가 말했잖아 재훈 형이 이긴다고. 재원한테 걸었어요 아까 상황에서 내 말했잖아 내가 재원님 이긴다고 내 진짜 말했잖아 그래 너랑 나랑 의견 똑같았어 아까 자꾸 시청자들이 셔틀 이긴다 해가지고 이 자리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한시원 쪽이 이제 커맨드 센터 돌아가고 있고 다른 데다 커맨드 하나 더 아 그게 맞지 땡이 셔틀 추가 전류 내려옵니다 지금 확정 자원 처치 잘 되고 있고 네. 물량 생산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유. 아래쪽에 네, 확장 두 군데가 돌아가고 있는 아유. 상황이니까 아, 질러스도 없네요. 점이라 했다고 내가? 아, 저희 미니맵 안 보여 빨간 점? 거기에 숨어있는 저 탱크들이 어, 야! 잘하는데? 배치가 오, 씨, 뭐야? 네. 이렇게 조여놓고 상대방이 달려들게끔 만든 다음에 추가 확장 하나 더 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호 선수가. 네. 네. 아, 재호님 이거 앞에 박아야 돼. 어때? 지금 또 드라군이 좀 약간 부족한 상황이고. 예. 와! 와! 예. 이거는 전방위 방송 바로 들어가야겠다. 아니다, 여기 방송. 김민중 선수의 공격을. 이거보다 낫지. 네, 1승 결정전 네 이거는 있잖아. 그 뭐야 김유란 방 가야 돼. 욕 얼마나 찰지게 하나. 근데 왜 아까 첫 싸움 커맨드를? 그러니까 커맨드를 왜 때렸지? 커맨드를 씨. 렉 걸렸는데 아프리카 멍토래 멍토 멍토다 멍토 멍청한 토스 씨발 홍익학원님 별풍선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유남 씨 1경기 소감 좀 들으러 왔어요. 나이츠온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쓰고 먹고 다 빼고 헤이즈 때는 한번 가자. 어. 예. 충분하다라고 해서 와 이슬 선수 주장님 이게 협의하면은 가능합니다. 공지에도 이미 올라가 있었고. 네 협의하면 네. 돼요. 사람 필요 없다. 네 진짜 팀이 아니네요. 좀 들려주세요. 선수들에서 그 정도로 이제 선수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있고 김민준 선수도 이야기했잖아요. 김민준 선수 자신감이 좀 한해 찌르고 있어. 그러니까 네. 그 자신감에 걸맞는 실력까지 보여주면 좋겠다. 누나 혼수 없이 오셨대. 콩두부 선수는 일찍 더 들어왔고요. 콩두부 네. 선수가 확실히 부지런하네요. 굉장히 빠른데요. 네, 굉장히 예. 빠르게 또 조인을 한 모습. 네. 야 여기 초상집인데? 길고 멍토멍토 거리고 앉았는데. 어디? 아 근데 잘했었어 많이. 그냥 초반에만 안 물려기 시작한 거 1년 동안. 1년 동안이요? 야 저기 논술 한다. 누가 필요해 줄기 새끼야 빨리 윤중이 방 들어가서 멍토 쳐 이 새끼야. 아 그래? 몇 좀만 주세요. 댄지 누나 랩링크 언어로 제동님한테 계속 도발 중이던데. 아, 그게 마치 이불 팀이야. 나이초님 별풍선 18개 감사합니다. 멍토 하늘이 빙의했냐? 어제 다시 보기나 지워라. 개덕구청 나옵니다. 홍익학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래도 고생했어. 형, 잠시 우리 방도 지원해도 돼? 뭘? 아니 저기 형 말을 해 말을. 아니 유중이 형나 그게 맞지. 형 우리 방 지원 요청 올게. 지원 요청 멍토 씨. 여러분들 진짜 지옥을 맛보게 해주시다. 지옥을 맛보게 해주자. 지옥 마인드 굿. 저스 그래. 민중이 만약에 디코 들어오면 꺼지라고 전해라 현재야. 들어올 자격 없다고 제가 꺼지라고 전해주세요. 아 나가서 시청자들아. 아니 여기 말고 미친 새끼들아. 아니 내 방 말고 저기 방. 아니 내 방 말고 저기 방 가라고. 잠깐 육수 안 먹고 들어올린. 아 이 새끼들 저기 방 가서 왜 그래 씨발. 아 나 돌아와 귀신 소리가 들려. 아 커맨드 귀신이 들려. 커맨드 미친 친구 한 명 왔어. 진동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누가 나 왜 그랬지? 아 중아 서든데 써였어? 그러면 질럿도 커맨드를 때렸어야지. 아니 지금 커맨드를 끼던가 질럿도 좀 때리고. 아 준준이 방에서 왔어요. 여기가 본격대 사는가요? 나는 야호등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왜 커맨드랑 싸우는 거야? 승부차 좀 많이 났는데 그래도 경찰 형 잘 재고 상대 못 재가지고. 이 곡기 마트님 별풍선 아니 그러니까 혼란을 틈타 섹스 커맨드 점수 할까? 야 그거 그냥 펼쳐서 싸우기만 했으면 그냥 이겼는데. 양치님 별풍선 18개 근데 막말로 이제 커맨드만 그냥 깨뜨도 돼 얘들아 다 사고. 그래 야 그리고 그 4세 뚫기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맞아 콩도그님도 은근 잘하거든. 맞아 너무 못 싸웠다. 나 그리고 재밌겠다. 아 빨간색 이제 콩두부 선수. 엔시 When you lost. 완사치. 그러면 그분에게 영환이 친동생 이이슬 과연 저는 코칭이 애매할 때 논수 매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상대방 두 팀이 다 훈수 안 두겠습니다. 동의하면 안 하는 거야. 우리는 무조건 노은수라고 해요. 네. 저희는 지금도 괜찮잖아요. 다시 돌아온다면 합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예. 저희 팀은 무조건 훈수 없다예요. 저기요. 저 카카오 립치 한 잔만 좀 주시겠어요? 예, 따놓은 네. 거 있습니다. 따놓은 거 있어요. 제가 마시겠습니다. 뭐야? 레이디스 ASL, ASL 우소 출신 콘두부? 잘하네. 아, 가마피. 그러니까요. 실제로 만났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그냥 던졌는데. 아, 그러니까 저 네. 그 실제로 만났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차라리 조커를 훈수부자고 우리는? 만나봤는데. 아, 왜 그러세요, 진짜. 몇 달 있으면 53살 다시는 그분. 예. 아. 뭐 다시 볼 수 있다면 그렇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버풀, 예. 바풀이. NG 오늘 배운 거 일단 이슬선 뭐야, 그거 하고 있어. 리마인드 하고 있어, 덴지. 오늘 배운 거. 선수는 좀 빠른 타입인데 콩두부 선수는 안되거든요. 덴지 복습해. 잠시만 가서 보자, 봉준아. 왜? 사실은. 예. 네. 이게 범준이 제어하기 늦었어요, 이제. 자, 일단 오버풀. 오버풀 대 파이런 서치 꾸지 더블. 아 씨발. 아 씨발 정중이 인성 터지면서 내 컴퓨터도 터졌네. 씨. 누가 가라 이제. 햇살은 안 터졌냐? 뭐? 애아님 어서 오세요. 낭만님도 어서 오세요. 프로브 하나 나갔다. 일꾼이 엄청 많이 나왔고. 아니 뭐해? 저거 설마 몰래 캐논 러시 어때? 그거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게 지금 프로브 저 3개째야. 거짓말 치지 마. 첫 프로브 잡혔어 아까 드론에. 진짜? 네. 아니 근데 12시 쪽에 몰래 해처리는 몰래 캐논 러시 하려고 하는데 해처리를 안 지었는데 3회를 안 지었어. 네. 바깥쪽으로 내보냈습니다. 3회를 멀티에다 안 지었는데 어떻게 망했는데? 프로브가 너무 일찍 근데 캐논 쪽에 나가 있다는 것은 이슬림 뮤탈 쇼 그래. 근데 캐논 러시 했으면 뮤탈 쇼 못 막았어.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어. 토스는 여기는 지금 게이트가 좀 지어지게 있고 12시 프로브가 계속 저는 신경이 쓰입니다. 사실 네. 뭔가 좀 특별히 할 만한 건 없거든요. 없었어요. 네, 몰래 공부를 네. 한다거나 이런다는 건 뭐 사실상 힘들고. 아 프로브 너무 많이 뺐다. 맞지? 초반부터 너무 불리하게 시작하는데 너무 많이 뺐어. 이거는 에바 참치야. 어? 와 참치 삼치국이야. 야 역시 결국 가고 싶은 무조건 캐노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느낌이 좀 캐노시 무조건 하려고 했네.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망가지. 의심은 가요. 근데 노스타 게이트인데 이거 깠었는데. 해처리도 다른데 하나 딱 아니 펴면서 공원 물렀네. 중기전이라는 왜? 까지도 바라보는 식의 졌어. 운영을 하는 거인데. 졌어. 아니 무타를 찍는데 왜? 그러니까 자신도 좀 말렸다라는 그런. 어세요. 아유. 아둔지겠지. 어세요를 왜 안 알려주는 거야 도대체. 이 팀들 너무 의시해. 정석이라고 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근데 왜 코지공업 뚫렸어? 에? 였죠. 예. 자. 뭔 밴드야 이거? 자. 끝낸다. 사실 뭐 이슬 선수는 뭐야 이게? 계속해서 하이브 단계 운영을 하면서 포스를 잡아내는 것을 연습을 하다가 이용환 선수에게. 야 코스 간다 했잖아. 이 망준아 게임을 못 봐. 얼마 안 됐거든요. 아니 저 프로브 어떡하냐고. 씨. 네. 아니 갈 곳을 잃었는데? 그러니까. 절반 정도 완성돼가고 있죠? 뭔가 이상하다 싶을 겁니다. 거의 마스터인데 저거? 늦은 커세어 빌드라고? 네. 그러게 늦은 커세어 빌드 뭐야? 욕심이 많아야 하는 것이 그 저구인데 커 빌드라고? 네. 네. 그렇다면 다른 곳에 일단 강전이 없어.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걸? 다른 곳에 해처리를 피지 않고. 야 덴지가 너가 내일 이겼다 기느다 애니멀이래 덴지가. 아
일꾼이 계속 왔다 갔다 확장 예상 지역에다가 계속 움직이면서 굉장히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로 하는데 내일 지기만 해봐. 마? 확인을 하고 있죠. 네. 위에서 좀 내려오고 있고 여기 내일 보여줄게. 나갑니다. 네. 오버로 좀 떠 있어요. 보여줘 시원하게. 근데 그건 모른다. 박현재 씨. 박현재 씨 레이트 레이스 나오면 몰라. 박현재 씨 레이트 메카니 가면 난 모른다.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것까진 이해할게. 네. 박현재 씨 레이트. 아, 디펜스 테란 하면 난 몰라. 바깥쪽에 나가서 프로브가 여러 개 나가면서 바깥쪽을 헤매고 다니면서 여긴 맛집. 허세어를 모은데 공업을 안 찍는다? 욕심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확인을 했잖아요. 끝났어 이거 게임이. 저는 뭘 한 거야? 여기가 너무 중요한 건 저브에지로 스틱스 3대 또 개떡실신 당하겠는데? 여기 그건 아니구나. 있으면은 그냥 예 커세어도 본진도 필요 없대. 아까 망준이가 3대 떡 시킨다고 했는데 누가? 기가 막히긴 했어. 프로브를 지지할 수는 없는데 앞마당을 야 근데 본진으로 간다고? 이런 막히지 안 막히지 세기입니다. 당연히 앞마당을 안 가요. 본진 캐논 하나 있겠지 하고 놓은 거 같거든요. 그렇죠. 엄마 막혔다. 아유, 내가 말했잖아. 기가 막히다고 밑에 컨트롤이. 말을 안 들어. 그래도 스커지 옵니다, 스커지. 와, 300도 개떡실신? 지어지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얻어 놨더라고. 자, 여기는. 네, 자, 커지 달려. 와, 스커지 빼줬어. 와, 뭐야? 자, 잡으러 옵니다. 와! 자! 아니, 요즘에 이런 빌드 누가 당해? 아니 야, 이거 옛날에 내가 다나녀 가르치는 때 그때 그런 빌드인데 이걸 왜 하는 거야 지금? 그래 이거 항해토 스타리그 할 때 나왔던 거 아니야? 그래 그 경기 방식이잖아 지금. 뭐 저기 그 뭐냐 멀티 안 먹고 본진 사례 처리. 예 여러 군데다가 해처리를 피고 이러는 거보다 요 한 타이밍 노려보자. 근데 영환이는 자기 동생을 얼마나 못 믿으면 씨발 마당 해처리를 시키냐? 전진 배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주요 건물들이 있는데요. 이는 뭐 침착하게. 드라군 뽑고 지금 커세어가 아 조금씩이라도 잡히지 않는 선에서 그 넥서스가 지켜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커세어를 뽑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딴 게이머들 까놓고 너 내일 지면 죽을 줄 알아라고? 아니 씨발 다른 게이머들도 나 다 까는데 뭐 그냥 즐기면서 하면 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씨발 또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편하게 봐 편하게. 어차피 조준수는 이겼어. 상대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결국 승리가 됐어. 상대가 김웅주 이게 상대가 없어 이제. 입장에서 커세어로 공중을 장악하면서 왼쪽 일단 본진 쪽이 너무 장악을 당했어요. 넥서스가 날아갔습니다. 공동도 이 따라주기 됐거든요. 공동구 선수는 앞마당에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 였었는데 상대가 그 캐논 두 개 커세어가 같이 있는 공간으로 들어왔을 때 너무 당황했어. 아 이대형 개떡 뭐야 교차 어디서 튀겨왔어? 차 타고 다른 데서 튀겨왔다고? 네. 너가 차가 어디 있어? 그 기록하고 있어요. 너 이제 운전할 줄 알아? 조재걸 선수가 승리를 거뒀을 경우에는 경기가 진짜 빨리 이거 3대 뜩 개뜩 칠신 나올 수도 있지만 상황입니다. 네, 들어가면서 나치가 남아있어요. 재걸이 경기 재밌겠다. 야 됐어. 근데 유난 형이 방송을 안다면 개떡이 당해야 돼요. 필요한 때고 변현재 선수도 이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와 빛깔 봐. 와 씨. 아까 심지어부터 사람이 아니야. 쉬는 시간 없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난 선수가 이겨 그래도. 김유한 선수가 지금 무너지게 되면 오늘 3대0 승부로 그냥 끝나는 거고. 네. 하지만 뭐 최근에 뭐 연습 폼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김유한 선수도 그럼요.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3세트 맵이 소환사의 협곡이 아닌 이상이야. 경우에는 수밖에 없어. 타 전문으로 하는 BG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그 빵이 요소하라. 보니까